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일이 아무 대가 없이 열정 하나로 일을 할 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의 일생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역의 근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함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교 안에서 조상의 전통을 지키며 그것을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부끄러운 허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했던 일들을 열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믿었을 뿐 아니라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열심은 성도들의 머릿속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라고 각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주권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15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할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복음은 은혜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은혜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에는 어떤 공로도 나의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향을 끼칠 만큼 규모가 커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더 많아지고 환경이 잘 갖추어져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살기 등등한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 은혜로 주어진 복음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복음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순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방에 전파하라는 소명을 받은 후에 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향한 곳은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는 것은 철저히 사람의 관계를 배제된 장소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친밀감이 바울이 감당할 사역의 동력원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이 되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자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각하거나 왜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후에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흔적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박해하는 자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확신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가, 삶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삶의 흔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삶의 흔적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순수하게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문화 속에 잘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시는 은혜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